여기는 라브레아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메리칸 백이라고 하는 재밌는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파는 곳이에요. 뭐 빈티지 리바이스도 있고 말본도 있고 옛날에 여기서 꼼대도 봤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한번 들어가서 어떤 제품들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일단 가장 먼저 제 눈을 끄는 건 역시 신발이겠죠? 신발을 보면 여러 가지 뉴발란스 제품들이 있고요. 574라든지 카르후 진짜 오랜만이다. 카르후는 아디다스의 3선 있잖아요. 그거를 원래 카르후가 먼저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위스키 한 병이랑 바꿔요. 팔아버린 거죠, 카르후가. 이게 아마 핀란드인가? 그쪽 브랜드인데 굉장히 유서 깊은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카르후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곰 모양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폴로, 이런 폴로 단화도 굉장히 오랫동안 전개를 해왔기 때문에 뭐 어려운 기술력은 아니지만 폴로의 그 파워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신을 수 있는 제품이다. 여기는 사커니. 사커니 한국에서 한때 굉장히 인기 많았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요거는 캣스인데 프로 캣스, 프로스펙스 같은 느낌인데? 왜냐면 프로스펙스도 스펙스 시작해서 프로스펙스로 넘어갔으니까 어쨌든 일반 캐즈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 보입니다. 가격대 굉장히 저렴하고 1910년대에 시작된 제품이죠. 이쪽에 반스인데 반스 볼트라인까지 다 들어와 있네요. 에라, 어센틱, 오스쿨 다 있습니다. 신발은 그냥 강타는 없고 막 요 정도 있다. 온을 미국에서 오니까 이 온이라는 브랜드를 신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온이랑 살로몬 이거 굉장히 많이 봤는데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신발들은 뭐 페어팩스나 멜로즈 가면 많이 볼 수 있고 컴플렉스 공간 무조건 다 좋은 신발 신지만 좋다고 하는 거는 막 하입이 있는. 하지만 일반 뭐 마트를 간다든지 동네를 간다든지 했을 때는 온을 굉장히 많이 신더라. 그래서 온이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푸마 스웨이드가 있고요. 골라 여기 있죠. 네. 이 꼼대를 제가 봤습니다. 150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지금 달러가 강세여서 사실 이 콜라보레이션 컨버스가 지금 또 많이 인기가 좀 시들하기 때문에 지금 시세로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달러가 높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천천히 또 둘러볼게요. 꼼대 플레이가 제품들이 이렇게 있고 이런 티 하나가 154달러입니다. 여성용이고 154달러. 소울랜드다. 오랜만에 보네요. 소울랜드 420달러. 옛날 나이키 SB랑 콜라보를 했던 브랜드 플리셔에서도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게 이제 플리셔 제품들이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후딱후딱 지나가다 보면 사고 싶은 제품들이 많긴 한데 컴플렉스콘에 가야 되니까 거기서 살 게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들 어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야 우리 살 거 없는 분위기인가 하는데 중간중간에 좀 숨어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봐야 된다. 저런데 한번 옷 한번 쫙 봐주시겠어요? 다 디벼 봐야 된다. 네, 재미있죠. 그리고 여기는 리바이스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저지들. 이거는 다 새 제품 같은데 불수가 초록색도 있구나. 빈티지네요. 우와 이런 거 애들 거 빈티지 예쁠 것 같은데. 보이스카우트 오브 아메리카 39.95. 이런 빈티지 예쁘다. 오래된 것 같은 빈티지 49.95.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빈티지 그 시장에서 멜로스에서 열리는 그 시장에서 사람들이 막 사다가 이런 리테일에서 이렇게 잘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막 30불, 40불, 50불 막 이렇게 판매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어디서 사오는지를 전부 다 알고 있어서 굳이 도매 시장이 더 핫해지고 이런 데는 사람들이 좀 덜 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도매 시장이 오히려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서 소매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어저께 들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멜로즈에 있는 곳에서 공원에서 열린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LA는 전체적으로 빈티지다. 그냥 빈티지다. 사실 어저께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멜로즈 갔다가 망했어? 멜로즈?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한산하고 우리들의 라운트가 그냥 없어진 것처럼 너무 물건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신발이나 뭐 어떤 새 것들 뭐 어떤 짜잔 하는 이런 옷들보다는 어떤 구제 우와 299달러 이런 거 되게 오래된 야상일 거예요. 아 이런 거는 수박 빈티지랑 같이 오면은 정확하게 알 텐데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100년 된 미군 부대 그 스키 야상을 입어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100년 됐는데 새 거야. 빈티지들이 엄청 많고요. 저는 솔직하게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있겠지만 그게 이제 또 똥일 수도 있고 정말 이것도 약간 레코드나 아까 핫휠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더블백, 군용 더블백. 어? 네, 주기하셨어요? 제가 빈티지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사실 디깅이
시간 낭비다. 운동화 디깅은 잘하는데 제가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저쪽으로 가볼까요? 글로벌 올은 떡볶이 코트의 최정상. 예. 448달러입니다. 이거 예쁘다. 148달러. 1096달러. 예쁘다. 깔깔이죠. 진짜 실제 깔깔이를 활용한 것 같은데 그 위에다가 이제 아트웍 같은 걸 올리면 빈티지에다가 이런 웍들을 해놓은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높아요. 얘도 830달러. 아메바 뮤직. 아메바 뮤직 가면은 티어스 파는데 이것도 저도 자주 사기도 합니다. 이런 기념티 이런 걸 좀 좋아하긴 해요. 근데 진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막 눈이 엄청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눈은 지금 중앙에 있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쭉 제품들 위주로 많이 훑어주시고, 왜냐면은 저는 모르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의 취향은 확실히 있죠. 근데 저의 취향은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냥 이런 후디에다 쭈티 뭐 이런 거 입는 게 편하고 트레이닝 바지 이런 게 좋다. 아직 이건 너무 어렵다. 라코스테 메이드 인 프랑스네요. 175달러인데 와, 여기는 WRL 홀로 스포츠도 있고 WRL도 있고 럭비가 옛날에 좋았는데 럭비는 이제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는 게 딱 그 정도예요. 이런 고수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예쁘다 이거. 하지만 아노락은 제가 잘 입지 않아서. 우와, 79.95 빈티지 셔츠 스페인. 여기 여성복도 있고 빈티지도 있고 이게 다 통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빈티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가구도 이제 옛날 가구 빈티지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봤고요. 지금 보시면은 해가 벌써 뉘엿뉘엿 지고 있잖아요. 다음 매장 닫기 전에 가야 돼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점심에 미팅이 좀 길어져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한데 어쨌든 빨리 부지런하게 다녀볼게요.